네, 안녕하십니까. 이브 뉴스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불안한 소식이나 이런 소식들밖에 좀 전달드릴 수가 없었어 갖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말에 연락받은 내용인데요.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주말에 이 영상 내용들을 정리해서 급하게 이제 보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산업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예산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산 결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 선생님들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지급 사태 그 통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짧게 한번 영상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자를 4% 정도가 마무리됐고 96%는 검토 중이라고 했던 것들이 국감이 끝나고 11월 초에 무더기로 부지급 통보가 쏟아졌습니다. 부지급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이런 지급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지급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했는데, 손실보전금의 추가 증액이나 기준 보완, 또 소진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 직접 대출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1조 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올해로 이 방역지원금과 관련된 정책 지원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1조 원에 대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일단 상황이 지금보다 어려워지면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당장 시행을 하거나 추경 등을 통해서 지금 제안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 손실보전금의 추가 증액이나 기준 보완 또는 융자 지원 직접 대출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1조 원 증액에 대해서 이용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 보신 것 같이 이영 장관이 현재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관련 정책 지원은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혹은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서 열어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관련 정책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지난 정부에서 기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지난번부터 이영 장관이 국정감사 때부터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재실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시 되돌려놓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지원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저희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저희 현재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요청이 뭐가 있죠? 직접 대출 청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대출 3개 이상, 금리 10% 이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이나 다른 지원 융자 혜택도 받기 어렵다, 이런 부분까지 열심히 말씀을 좀 드려서 어필을 많이 드렸었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 또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짚어주신 저희 이용빈 의원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저희 채널에서 목소리 내주시고 댓글 항상 달아주시는 저희 선생님들 덕분에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띄워드릴 건데, 요거는 뭐냐면 예산결산 소위에서 이제 중기부에서 이 내용 문구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피해본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7,500억 증액에 대한 기사도 작게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뭐 행정심판대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 뭐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잘 처리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미 지금 현재 대부분의 부지급 통보가 나간 이후의 시점에서는 아마 다뤄질 수 있는 있었던 그런 내용들 중에 최고의 내용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까 앞으로 하나씩 다음 단추도 잘 맞춰서 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님 쪽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한번 살펴보겠다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정보나 저희 선생님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기분 좋게 또 인사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다른 시간보다 이브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